외롭기 싫으면요, 잘 놀아야 돼요. 참 중요한 겁니다. 하느님 6일 일하고 7일째 쉬셨어요, 안 쉬셨어요? 예수님 노는 거 참 좋아하신 분이에요. 예수님 항상 어울려 다니길 좋아하셨어요. 어울려 다니길. 항상 잔치집, 집집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잔치집마다 가서 축하해주고, 혼인집에 가서 축하해주고. 예수님 참 잘 노르셨어요.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열두 제자 친구들하고 노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노세요.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벼야 돼서 그렇지만 잠깐잠깐은 잘 놀아요. 전 뭐 야구장도 좋아하고, 제가 지난번에 뉴욕에 강의를 갔는데 그 바쁜 스케줄 중에서도 내가 거기서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. 뭘 부탁했느냐면 뉴욕 양키즈 야구장 가고 싶다고. 그래서 아예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예약을 미리 해놨어요. 그래갖고 뉴욕 양키즈 그 강의 끝나고 가서 야구 구경했어요. 근데 그날 마침 박찬호 선수가 공 던지러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사인볼도 받아왔다니까요. 그 바쁜 와중에도.